안돼! 감옥에 들어오다니! 어허! 무험하다! 내가 이런 누추한 곳에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판결이 곧 나니까 둘 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안돼! 내가 누군지 알고 가둬? 너가 누군데? 나는 초특급 부자! 마음만 먹으면 여기 이 감옥도 내가 다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나를 가두다니! 부자건 아니건 여기에는 잘못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조용히 하시면서 판결을 기다리세요. 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뿌! 저야말로 잘못한 거 없어요. 저는 단지 길 가던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요. 감히 내 가방에 손을 대다니 무험하다. 조용. 알겠으니까 판결을 기다리세요. 캐키캐. 정말 억울해. 배고파. 여긴 뭐 먹을 거 없어? 무슨 먹을 거를 기대해, 뿡뿡? 예! 저렇게 돈을 버리다니. 내가 남는 게 돈이라서 말이야. 치킨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어, 헷.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와, 좋겠다. 자, 여기요. 우와! 진짜 치킨이랑 로제 떡볶이를 줬네! 우와, 맛있겠다, 뿡! 우와! 완전 신난다, 헷! 우와! 대박! 부러워! 진짜 맛있겠다! 우와, 치킨! 로제랑 치킨이랑 같이 먹는다. 꿀조합! 치킨 먹고 로제 먹고. 나 처음 하다 아는데 아는 맛이라서 더 참기 힘들다. 탕후루디 따뿌! 부럽지 메루. 아, 나도 배고픈데 돈 있나? 아, 이거밖에 없네. 저기 경찰님! 무슨 일이죠? 저도 맛있는 거 주실 수 있나요? 돈 있어요? 네! 여기, 여기요. 에게 겨우 동전 한 입 가지고 뭘 먹겠다는 거요? 케케케. 아무것도 못 사요? 아, 저 배고픈데. 사정이 딱해 보이니까 먹을 거 찾아볼게요.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케케. 와,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치킨은 못 먹어도 떡볶이는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케케케. 온다. 기대돼. 오! 감옥 급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가래떡? 뭐예요? 가래떡밖에 안 주다뇨. 그것도 감지덕지 하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 줄 알아요? 예? 동전 한 입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요. 케케케 뿡뿡. 아,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에이, 엄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배고파. 배고파? 엄마가 떡볶이 해놨는데. 아, 떡볶이? 마라탕 먹고 싶은데. 어머머, 마라탕 너무 많이 먹어 너 요즘. 너 그러다 진짜 살 많이 찐다. 에이, 마라탕 중독적이야. 엄마 마라탕 시켜주면 안 돼? 안 돼. 너 그저께도 먹고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설아랑 텔라랑 마라탕집 간 거 아니야? 카드에 그렇게 찍히던데. 그건 맞아.
그런 다음에 뭐 먹었어? 탕으로 먹고, 어? 맨 그런 거 먹으면 너 진짜 큰일 나, 너. 마라탕 먹고 싶은데. 엄마가 떡볶이 맛있게 했으니까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아, 사 먹고 싶은데. 사 먹는 것보다도 설탕도 덜 들어가고 조미료도 덜 들어갔어. 나와서 먹어봐. 마라탕. 아우, 열심히 요리해주면 뭐하냐. 좋아해줘야 할 맛도 나지. 사실 우리 엄마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배고프니까 먹는다. 불쌍한 내 인생. 엄마 떡볶이 해주세요. 가래떡만 먹어도 맛있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잖아. 어? 옆에 꿀이다. 꿀 찍어 먹으면? 우와. 오. 꿀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키키키키오 미키. 저기요 저기요 경찰님. 네, 왜 부르시죠? 제가 포근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인형 좀 어디서 구해다 주실 수 있을까요? 뿌. 아, 참. 인형이요 뿡뿡? 네. 이렇게나 많이? 인형 가져와 주시고 남는 건 알아서 갔던지 해주세요 뿌. 어, 정말요? 어, 네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키키키. 이게 웬 행제냐?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다니. 헤이, 신난다. 개개개. 부자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부럽냐? 뿌? 그래, 부럽다. 이 도둑, 너가 내 가방을 가져갔잖아. 헷. 가져간 게 아니라 도와준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헷. 내 가방을 몰래 숨긴 도둑이면서. 뿌.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내 돈가방 잘했지? 어, 두둑히 잘했군. 어. 에이, 날씨 좋고. 에이, 기사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야지. 헷. 어? 우와, 고양이다. 헷. 귀여워. 헷, 헷. 우와. 냥아, 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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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냥아, 뿌. 고양이 뿌. 안녕 뿌. 잘 지내니 뿌. 귀엽다 헷. 우와. 롤로 신난다. 와, 내 가방 방금 전까지 여기다 줬는데 어디 갔지 뿌. 어? 가방이 없어졌다고? 어떡해? 같이 찾아줘야겠다. 내 가방, 내 가방 어디 갔어 뿌. 내 가방 뿌.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이 당신, 내 가방을 가져갔지 뿌. 네? 이 도둑아 뿌. 네? 뭐라고요? 참 억울하네 진짜. 와, 개개개. 자, 여기요 인형 뿡뿡. 우와, 너무 귀엽다 뿌. 귀여워 헷.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헷. 내 토끼 인형 뿌. 다행이네요 캐캐캐. 포근해. 심신이 안전이 된다 해. 오, 부럽다. 나도 인형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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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님. 자는데 왜 자꾸 깨우고 난리예요 캐캐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인형 주시면 안 될까요? 저건 따로 돈은 냈으니까 주는 거지. 저도 포근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라도 가지세요. 이거 수건? 알아서 갖고 놓으세요. 캐캐캐. 냄새. 이걸로 포근함을 느끼라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도 귀여운 곰돌이 인형이 될 수 있어. 반씩 문접기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돌돌 말아줍니다. 짠! 이렇게 돌돌 말아줬으면 이 부분이 다리가 될 거거든요. 이 위에 몸통 될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짜잔! 위로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쪽 위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팔이 되고 귀가 되고 얼굴이 되고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 대부분을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저는 머리끈 고무줄이 있어서 이걸로 묶어줄 거예요. 숑숑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귀가 될 부분을 이렇게 조그만 고무줄로 한 번만 잡아줄게요. 숑숑 벌써 귀가 완성됐죠? 옆에도 숑숑 그다음에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좋아요. 이제 이 목을 리본으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검정 실이 있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감아줄게요. 짠! 이렇게 실로 마감을 해줬으면 얼굴이랑 몸통의 경계가 더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무리로 리본으로 묶어줄 건데 예쁘게 리본으로 묶어줬으면 완성! 진짜 곰인형이 됐네! 히 너무 귀여워. 키키키키키키. 이거 화장실에다 이렇게 놓고 손 씻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톡톡 하면은 손도 닦을 수 있다. 아 귀여워. 포근해. 힝! 저게 더 귀여워 보이잖아. 뿡! 힝!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지요. 자. 판결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났다. 결국 돈 가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 돈! 내 돈 어디서 찾았어요? 뿌! 네, 벤치 위에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케케케. 헤잉!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뿌! 네, 케케케.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자기 물건 아니면 잘 안 가져갑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케케케! 헤잉! 그럼 내가 고향을 보고 엄청 걸어갔었나 보네, 뿌! 암튼 찾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무죄인가요? 네, 무죄입니다. 둘 다 나오세요. 우와! 감옥에서 나왔다! 감옥에서 나왔다! 뿡!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감옥! 대! 성공! 치석이는 새